지난 1000년간 등장한 철학자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로 꼽힌 인물 칼 마크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자본가와 그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 찬 19세기의 유럽,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일하다 죽느니 싸우다가 죽자. 제발 성직자 술을 줄이고 돼지고기를 좀 더 달라.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붙잡힌 장발장, 빈민 구제소에서 태어난 올리버. 이 소설 속 이야기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살았던 노동자들, 특히 아동노동의 현실은 성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고작 4살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몸이 작으니 굴뚝 들어가기에 딱 좋다며 굴뚝 청소를 시키던 이 시대, 하루 노동시간 15시간, 식사시간 10분.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먹으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 당시의 자본가들이었습니다. 분노, 절망, 고통, 좌절, 그리고 무기력.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무기력해져버린 인간은 언제나 교체해버리면 그만인 기계 부품의 다름 아니었는데, 이러한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던 27살의 한 청년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바로 이 청년이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칼 마크스입니다. 남북 이념 대립으로 오랜 세월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우리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그는 세상을 잘못 바라본 미치광이, 독재 정권을 외친 탄압한 혁명가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과연 이러한 맹목적 비난에는 그만한 논리적 검토와 분석에 따른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의 비난은 잠시 좀 내려놓고 그의 철학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마크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히 검토한 후 그의 사상인 변증법적 유물론이 어떤 영향하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마크스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마크 톤나르도. 이 말은 맥도날드를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리얼과 기억이 겹치는 발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일본의 학자들이 마크스 대신에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마르크스죠. 우리는 이 마크스의 일본식 이름을 일제강점기 전후로 수용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외래어 표기에는 자음군을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 라는 표기법에 따라서도 마크스 대신에 마르크스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크스를 마르크스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만 봐도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표기의 논란은 나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빨갱이 프레임으로 씌워버리고자 하는 정치적 선동가에게 그리 큰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 선동가들은 애초부터 마크스냐 마르크스냐 라는 관심보다는 너 마르크스 추종자지 라는 협박성 물음을 내세워서 그 상대를 치고누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대사를 보낸 우리에게 이제 와서 그의 이름이 마크스인가 마르크스인가 하고 묻는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다시 물어야만 하는 그런 바람직한 관심의 출발은 아닐까요? 사회주의? 그거 칼 마크스가 만든 이론이잖아. 네, 맞는 말일까요? 이 어휘에 대한 기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회주의가 생각보다 여러 종류라는 것이죠. 18세기 촉발된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번진 자유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의 희생, 산업화에 상처받은 농민들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죠. 그러니 이러한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상가들의 초기 모습은 과학적인 사회 분석, 철저한 현실 투쟁의 모습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라 뭔가 모호하고 공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시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복지사업가가 사회를 건설하고 지배하는 그런 노동존 중의 종교를 창설하자고 주장했었답니다. 더 들어보지 않아도 공상적이다 라는 느낌 받으시겠죠? 이외에도 부르주아 계층과 타협하면서 가령 제도를 좀 개선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 개량적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사상 안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칼 마크스는 이런 식의 기존 사회주의 사상으로는 현실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던 한 명의 사상가였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그는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가 루이 블랑키가 주장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야 막스는 혁명적 사회주의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의 입장이 개량적 사회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산주의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랍니다. 그러니 막스의 공산주의란 자본가인 부르주아에게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 계층, 즉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이 세상을 평등한 사회로 변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혁명에 나서야 하며,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 실천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이처럼 그의 공산주의는 기존의 타협적 사회주의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낸 레닌의 사상까지 합쳐서 오늘날에는 막스 레닌주의를 지칭할 때도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 막스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막스가 이 논문으로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23살. 그는 이처럼 혁명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철학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는 철학계의 두 선배 사상가들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았죠. 그리하여 자신만의 사상 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니, 이러한 그의 사상을 엥겔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이라 불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론의 이름에서부터 벌써 두 사상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변증법이란 이름에서는 헤겔을, 유물론이란 이름에서는 포에르바하를 떠올릴 수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억압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왜 이러한 철학 이론을 수립했던 걸까요? 본시 막스는 청년 시절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급진적 사회주의자들과 많은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한 노동혁명들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그 연구를 통해 막스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혁명이 앞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확고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역사가 늘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어떠한 법칙이 있다면 바로 이 법칙을 알아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주목하게 된 철학이 예전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던 헤겔의 변증법이랍니다. 왜냐하면 헤겔의 변증법이 바라보는 세계는 그 자체로 멈춰있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 있는 동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가령 사랑이라고 한다면 고정불변에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고 충족과 결핍의 통일로 파악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삶이란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의 통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것, 이를 대립물의 통일이라고 헤겔은 불렀어요.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이처럼 대립물의 통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대립물은 상호 모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헤겔은 주장했습니다.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즉, 사랑하면서 죽어가야 그 삶은 변화하는 삶이고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은 자체 내부의 모순,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 헤겔 변증법의 핵심인데,
이런 변화의 근본에 그는 절대정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이 절대정신이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단계에 따라 전개되면서 세상 모든 것에 있는 모순의 대립과 통일로 변화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물질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세계 전체를 변화시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집을 지으려는 사람의 머릿속에 집에 대한 건축 계획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정신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 물질적인 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정신이 외화된 것, 그게 현실 속 혁명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절대 정신은 부정의 부정을 통해 자기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부정해서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그렇게 발전한 나를 다시 원래의 자기로 이해하는 것. 이처럼 절대 정신은 자신의 정신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외적 사물, 즉 외부 세계가 되며 그렇게 외부 세계가 된 자신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렇게 돌아온 절대 정신은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가지듯이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가진 그런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와 역사는 그 절대 정신에 의해 발전된다는 것. 그러니 그의 변증법에 따른 역사 이해는 정신의 기초에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상당히 관념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막스는 바로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어요. 우선 그는 세상 모든 것이 그 자체 내부의 모순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변화하며 발전한다라고 하는 헤겔의 논리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막스는 헤겔 사후 그의 변증법적 논리에 기초한 철학을 적극 지지하는 헤겔 우파와 그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던 헤겔 좌파 중 헤겔 좌파에 속했던 급진적 인물 호에르바흐의 유물론에 큰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 영향으로 그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관념론적인 성격을 버리고 그 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변형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포에르바흐의 유물론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포에르바흐는 헤겔의 변증법이 너무나 신비주의적이며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그저 신에 대한 다른 이름에 불과한데 이 절대정신이나 신 이런 개념들은 인간이 만든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정작 그렇게 만들어낸 허구적 개념인 신에게 복종당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런 식의 철학이나 신학은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근원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가진 개념이나 지식은 신 또는 절대 정신에 의해 나오는 게 아니고 철저히 외부 대상을 감각하고 수용하면서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정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러한 그의 유물론은 정신 또는 신과 같은 관념에 의해 세계 일반이 만들어진다고 보면서 그 관념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물질이 더 근원적이다 라는 진실을 일깨워줌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현실 속에서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막스는 바로 이러한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서 헤겔 변증법을 포에르바흐의 유물론적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는 얘기를 앞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는 자체 내부의 모순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변화하며 발전을 하는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모순의 근원은 절대정신이 아니고 물질적인 조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회와 정치 등이 관념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도시가 관념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고 거대한 방직기계라는 물질이 대형 공장을 세우게 만들며 그 공장에 의해 노동자들이 모여서 도시가 생긴다는 것. 이렇게 물질에 따른 사회 변화를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설명하는 게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특징이며 그는 이 논리에 따라 노동자 혁명에 성공하는 역사의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특징을 알아보았으니 그 내부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나 본심 매우 방대한 사상 체계를 자랑하는 그의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번 강의 한 번으로 상세히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여 설명해드리기 위해 오랜 세월 공부하면서 정리해놓은 기본 뼈대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생각보다 심플하죠? 먼저 우리는 하부구조,
즉 물질적 질서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죠. 예를 들어 사과는 생존에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잘 심는 능숙한 경험자 또는 사과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는 데 필요한 도구 등과 같은 생산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산수단에 따라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사물이 생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스는 이러한 생산수단은 생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가 된다고 보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관계란 인간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만약 사과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기 위한 도구 이게 부서져 버려서 그 마을에 딱 하나만 남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은 생산관계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생산관계야말로 마크스 자신이 주목하고 분석해야 할 핵심적인 물질적 질서라고 보았죠. 그렇다면 이 생산관계에서 마크스가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관계입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라는 생산수단을 독점했죠. 그처럼 마크스가 살고 있었던 19세기 자본주의가 판치고 있던 유럽에서는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며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프롤레타리아트로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만 생산 결과에 대한 분배는 서로 다르게 받고 있다는 모순된 관계에 있었죠. 자, 모순. 이것은 헤겔이 말했던 것으로 모순에 따른 대립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크스는 바로 이런 헤겔의 변증법을 생산관계에 있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두 모순된 계급의 투쟁관계에 적용했어요. 즉 모순관계에 있는 두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모순이 어떻게 역사를 변화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공장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몰리면 이 노동자들의 봉급 수준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그 노동력에 대해 지불된 임금에 비해 비싸게 판매되며 이렇게 해서 발생한 차액을 자본가들이 착취하게 된다 라고 마크스는 분석했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차액을 잉여가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가치가 자본주의 자체의 내부 모순이라고 그는 보았는데요. 이러한 자본가의 잉여가치라는 모순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 노동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투쟁을 야기시키며 이러한 계급투쟁에 따라서 역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다음 단계인 공산사회로 변증법적 변화를 하게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 모순에 따른 대립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고 했던 헤겔의 변증법을 그는 이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공산사회의 실현에 적용하여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변증법적 변화의 근원에 물질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헤겔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대한 방직기계가 등장하면 그것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고 공장이 건설되면 노동자가 모이며 이렇게 모여든 노동자들이 그 공장의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면 그로 인해 임금 저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라고 보았을 때 인간의 고통이라는 이 정신적 현상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결정한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물질이죠. 거대한 기계, 공장 등등의 물질에 대한 변화가 불러온 현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부구조, 즉 물질의 질서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게 상부구조, 즉 정신의 영역인 거고 종교, 예술, 도덕 이런 것들이며 결국 이런 것들은 물질적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양태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마크스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철학 역시 유물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두 계급 간의 모순관계가 투쟁을 야기시켜서 현재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변화 발전시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마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론이 하나의 과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맺어진 물리적 법칙을 알고 있는 물리학자가 물리적 현상을 예측할 수 있듯이 자신 또한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역사의 변증법적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리하여 그는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사회로 변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중세 봉건사회로 변화를 겪은 이후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해 왔는데, 이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미래의 공산사회로 진입하여 계급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역사발전 5단계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스가 애초에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만들게 된 계기, 그러니까 유물론적 변증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저 감정과 무관하게 물리적 현상만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물리학자의 호기심 같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는 분명 자기 시대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가슴 아파했고 자본가의 추악한 탐욕에 분노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러한 자본가들의 추태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며,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보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소망을 소설가가 되어 한편의 낭만적인 스토리로 표현하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겁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방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도대체 왜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만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며, 자본가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에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들어낸 자신의 이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과학적인 것이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리하여 그는 억압당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본주의 내부의 자체 모순에 따라 계급투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독재가 모든 계급의 폐지, 즉 계급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른 변화 발전 속에 있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자본주의 세상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세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될 텐데, 왜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외치면서 자본주의 제도를 폭력적으로 타도해야 하지만 노동자의 혁명이 완수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했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인간 막스와 이론가 막스라고 하는 막스의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는 했으나 그 이유를 경제학적 이론으로 자세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오랜 세월 연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쓴 책이 그 이름도 유명한 자본이라는 책이죠. 이렇게 사회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또한 역사운동의 법칙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기에 굳이 자본가들을 도덕적으로 질책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자처럼 역사의 필연적 법칙에 따라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적 연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난한 노동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간들의 신음소리에 괴로워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막스 또한 막스의 한 모습이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그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혁명활동이 공산사회로의 진입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그의 논리 이면에는 고대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연원하는 양질전환의 법칙에 대한 인식이 깊게 깔려있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까지 모두 이번 강의에 다 다루기에는 보는 분들도 진행하는 저도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가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세상. 우리가 막스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가 고민했던 사회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정권, 폭력혁명 등등 듣기만 해도 과격한 느낌이 팍팍 나는 이런 주장을 헤겔의 변증법과 포에르바하의 유물론까지 섭렵해 가면서 하나의 과학적 발전 법칙처럼 정교한 이론으로 구현해 내려고 했던 그의 이 처절했던 몸부림,
그 속에는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조차 굴뚝 청소시키기 좋은 노동자로 여겼던 그 시대에 피눈물 나는 현실이 오롯이 새겨져 있었던 거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막스의 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그의 그 당시 몸부림 속에 새겨져 있었던 그 시대의 노동 현실로부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도대체 얼마나 변했나 하는 물음에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던지지 못하는 이상 충분히 발견되고 또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여전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 초반에 소개해드린 저런 설문조사에서도 막스가 여전히 1위로 꼽힌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스 사상의 기본 개요를 설명하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의 대저 자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는 그런 강의도 선보이도록 하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